달빈이 이렇게 짭짤이 맛있어. 아, 먹을게요. 양갈비를 시즈닝하는데 필요한 재료는 올리브오일, 후추, 그리고 각종 향신료, 키친타올 끝입니다. 어머 어머. 나 고정시켜야 돼. 나 7년 전이야. 자, 오늘은 양갈비 구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갈비 굽기 장인 임강성 씨를 소개할게요. 자, 임강성 씨. 네. 양갈비를 굽는데 비결이 있다면? 원래 양갈비는 네. 은근한 물에 구워야 제일 좋기는 해요. 숯을 피우고 나서 불이 안 올라올 때 있잖아요. 네. 그냥 숯만 뜨거울 때? 네. 그때 굽는 게 가장 육즙을 보호하면서도 맛있어요. 양갈비는 미디엄 웰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되게 날 좋은 날 어디는 못 가도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집에서 먹는 바베큐 진리인 것 같아. 그 중에서 양갈비는 진리 중 진리지. 뭐지? 쟤 때문에 말을 못하겠네 저 뒤에. 여러분의 기대에 힘입어 우리 조카 민서 형이 또 출연했어요. 오늘은 제대로 된 먹방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먹을게요. 오늘 한번 우리 양갈비 뜯어보아요. 뜯어보아요. 양갈비 완성. 딱딱딱딱. 양고기는 아... 이거 하나에다가 아이야 이 식여자와 민트 젤리를 아 은일수가 사온 양갈비가 너무 맛있어요. 솜씨가 좋으세요. 양갈비는 손으로 저렇게 진짜 드실 줄 아는 거죠? 갈비는 특별히 맛있어. 나무지게 드시네요. 가가지고 얘기하려는데 양손 스킬 나왔어. 양손 스킬 한 양갈비 엄청 좋아하거든? 그러다 이가 나가요. 젊은 나이에 틀리할 수 있는 방법.